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박한나 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여기에서유하세하게 지금 소속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네하세안안 어, 어, 우리나라 대기업 브랜드, 중소기업 브랜드, 그리고 스타트업 브랜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도왔습니다. 제가 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도왔던 영역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빌딩, 그리고 어, 글로벌 PR, 어, 미디어들과의 관계 유지. 그래서 기사를 이제 좀더 우호적으로 나가게 하고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과 이제 어, 국경과. 어, 인종과 문화를 전부 다 어, 제치고 어떻게 하면 공감대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어,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 박사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어, 박사 연구생으로 연구도 좀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가장 많이 하셨던 고민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같이 많이 했었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 제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이 부분을 이제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이다 라는 점을 저는 배우게 됐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공부하고 이제 배웠던 어, 육화 원칙에 의거한 이야기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고 어떻게 만들고 있고 이것은 무슨 가치 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왔죠.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항상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테크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테크의 강대국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페이스북과 같은 아마존과 같은 그런 글로벌 스타트업이 없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항상 글로벌을 이야기하면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만 이야기가 되고 있을까?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어, 저는 약 9년을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브랜드를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 왔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스타트업에 또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어, 저는 어, 감사하게도 학업을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학업을 미국에서 시작을 하고, 저의 이제... 첫, 어, 직장도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년 전으로 거슬러서 이제 돌아가 보면 학교에서 저는 이제 조지 워싱턴이라는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공부했는데 어, 워싱턴 D.C.라는 미국의 수도에서 국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미국에서는 좀 자기가 국제적인 감각이 있고 많은 정세를 잘 안다라고 하는 학생들일 텐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들은 이런 말입니다. 나 너 한국에서 왔어? 아니면 북한에서 왔어?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한 프로젝트에서 스타벅스가 그때 당시에 글로벌 브랜드로서 아시아에서 만든 제품을 서구로 역수출하는 그런 역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저의 친구들이 한나 한국에도 스타벅스가 있었어? 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8년 동안 대한민국 브랜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 번째 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행동이 저의 인생을 바꾼 계기였습니다. 제 친구가 LG 폰을 사 가지고 와서 저한테 새 핸드폰을 샀다고 이제 자랑을 했는데 제가 그거는 어 LG 한국 거야. 너무 좋지. LG 너무 좋잖아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아니야. LG는 일본 거야. 무슨 소리야. lg 일본 건데 그 하루 종일 싸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체치 pt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구글이 성행을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 친구가 막 실갱이를 하다가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lg 폰을 버리고 사뉴 폰을 가지고 와서 한나 thank you very much 사뉴가 일본 거더라고 그래서 나는 사뉴 폰으로 바꿨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리진 않았지만 어린 마음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도대체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집요하게 파기 시작했고 제 18년이라는 커리어 중에 단한 번에 어 외국 회사가 없는 이유도 저의 작은 소신 대한민국 브랜드를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라고 하는 저의 소명의 트리거를 이제 어 불지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대한민국을 많이 알았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어 18년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저는 한국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어 일을 해왔는데 어 이제는 어디 가면 너 한국에 왔어, 북한에서 왔어 이런 얘기 안 하죠. 한국이라 그러면 어 BTS 너무 좋아해, 어 KBT 너무 좋지, 어 엔터테인먼트 짱이잖아요. 넷플릭스 닌에 1위했다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한 야구 선수 어, 가족들이 올리브영을 전체를 다 이제 쓸어갔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이제 앞서서 이제 갤럭시 코퍼레이션에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 경쟁력이 너무나도 강하죠. 케이팝인데 어, 한국 사람이 없는 케이팝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보그라고 써있는 저 기사는 우리나라 보그 기사가 아닙니다 영국 보그에서 한국인들의 유리알 같은 피부 관리법 어떻게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기사를 낸 거고 이제 웹툰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 유명해지고 있죠 외국 기사를 보면 뭐어 뉴욕의 서브웨이에 클리안 레스토랑이 오픈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앞서 cj 푸드 에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김밥 굉장히 한국의 김밥이 어 미국에서 전전어 매진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라고 하는 세서미 스트리트의 한국 캐릭터가 이제 나왔다. 이것도 굉장히 문화적 영향이 크죠. 근데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는 우리 예전에 워킹 할리데이처럼 해외에 이제 어 가서 취업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일도 해보는 것들을 역으로 BTS 때문에 외국 애들이 한국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보다가 너무 웃겨서 캡처를 해왔는데 어 농촌에 가서 밤을 줍고 있는 이제 어 해외 친구들이에요. BTS 나라에서는 이런 것도 한다더라라고.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책임 이제 경험을 하는데 어, 글쎄요 저희가 이런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 어, 굉장히 강대국이 되고 있죠. 어, 근데 굉장히 저는 어, 이번 연도에 나온 어, 리포트에 상당한 어,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고민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 어, 그 전에 앞서서 어, 이런 한국의 강한 나라의 이제 임팩트는 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삽시간에 거의 20년 안에 6,000퍼센트가 이제 증가한 이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플루언스로 보면은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한국 단어가 25개나 들어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영향력이라고 볼수 있죠 불과 20년 전에 제가 들었던 너 한국에서 왔어 북한에서 왔어의 그런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일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약간 충격적인 리포트는 뭐냐면 어, 세계적인 어, 대행사 에델만에서 어, 국가 신뢰도를 조사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에이전시죠 에델만에서 나온 리포트에서 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해외 사람들이 한국의 브랜드를 평가했을 때 가장 신뢰도가 높은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수치가 디스트러스트 존에 있습니다. 상당히 낮은 쪽에 들어가 있죠. 어, 대한민국 브랜드의 신뢰도가 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낮다. 더 충격적인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브랜드를 신뢰하는 것에 지표에는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7% 오른 겁니다. 그나마 7% 올랐음에도 대한민국 어디에 있을까요? 저 끝에 있어요. 어,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아마 저처럼 여기 계신 분들 다 이게 가슴이 아프실 텐데 어, 우리나라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회사를 신뢰하는 신뢰도의 정도가 여기 보이는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디스트러스트 존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작년보다는 네거티브 5포인트. 여기서 혹시 본인의 회사를 너무 좋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네, 스월 포함해서 네 많으시죠. 네, 하지만 우리 말고 대한민국에 있는 어, 사람들은 본인의 회사에 디스트러스트가 굉장히 높다. 음, 이거는 우리가 물건을 팔고 물건을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함에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신뢰를 쌓고. 그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들과 상호작용을 할 것인가, 그들과 공감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건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공감대를 쌓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어제 오늘 계속 글로벌 진출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왜냐하면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컨텐츠가 한국에서 나오던, 아프리카에서 나오던, 일본에서 나오던 이 디지털 시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소비 행태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한국 브랜드만 써야지. 라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아마 몇년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그게 한국 브랜드 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아주 여러 나라 브랜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입니다. 저희가 글로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고, 처음부터 글로벌 라이제이션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자, 어,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어, 삼성전자, LG 전자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삼성전자 있었을 때 했던 행사이기도 한데 밀란 디자인 위크라는 데 갑니다. 가서 삼성전자가 디자인을 하는 거는 핸드폰을 그냥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핸드폰에도 미학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철학적인 요소를 더해주는 거예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화여자대학교 김효근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칭찬받을만하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것은 브랜드의 정체성에서 와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는 카피를 하면 그대로 카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계속 발굴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 중국 브랜드가 우리나라 브랜드를 카피를 해도 사람들이 삼성이기 때문에 사야겠어 나는 lg이기 때문에 사야겠어 라고 하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앞에 장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쁜 물건을 계속 만든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아래 보시면 어, 삼성전자 브랜드의 핸드폰이 있고 그 옆에 바로 비보에서 만든 브랜드가 있죠 삼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가성비를 따질 거고 디자인 괜찮고 똑같이 접히고 어떤 거를 가져갈지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 위아래 굉장히 비슷한 차가 있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나 저거 알아 라고 하실 테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한 브랜드입니다 어, 비슷한 디자인의 이두 브랜드는 하나는 굉장히 글로벌로 유명한 브랜드 하나는 우리나라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게 전형적인 대기업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K-팝을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의 디자인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K-팝 앨범들과 굿즈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안타깝게도 왼쪽과 오른쪽의 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요. 다른 회사 제가 브랜드 로고를 가리고 이제 레이어만 가져왔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싼걸싼걸 싼걸 찾아가겠죠. 굳이 이제 어 팬덤 플랫폼을 어 이제 스페시픽한 팬덤 플랫폼을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 스타트업에서 이제 마켓 리서치를 하고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내보내는 그 많은 시간들 동안에 앞단에서 콜폴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정의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물건을 어떻게 전달해 줄 거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느낄 것인가가 판이하게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우리는 창조를 해가는 창조의 시대에 들어서야 하고 거기에서는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입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너무 못해서 뒤에 굉장히 슬라이드가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서 마치고요. 어, Q&A 세션 때좀더 많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